만들어준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분들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분들은 주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최순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경유착을 끊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산과 끊지 못하는 이유. 이 재산과 경영권을 세금 안 내고 세습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권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쩌면 여기 온 분들의 자손들은 20년 내지 30년 뒤에 또다시 이런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는 것이 어쩌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오실 때 마음하고 나가실 때 마음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억울하신 부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재계 순위가 상속세 순위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재계 순위가 증여세 순위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재계 순위가 사회 약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순위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는 오늘 나와서 너무 애써주신 참고인 두 분, 주진영 전 대표와 김상조 교수님께 50초씩 드리겠습니다. 잠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은 국정조사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는 이상은 위증죄도 지지 않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은 재벌의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총수와 그 비공식 참모 조직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모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재벌 체제는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경제 생태계를 망침으로써 중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망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골탈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끄고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재용 부회장께서 미래전략실을 해체한다고 선언하신 것은 매우 정말 충격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근데 재벌은 기업 집단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 계열사만 60개고 해외 현지 범위를 합치게 되면 400개가 넘는 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런 것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없이 경영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미래 전략실이 바로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비공식 조직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해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처럼 이름을 바꾸면서 소속을 바꾸면서 조금씩 규모를 줄이는 정도에 그칠 것이냐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주회사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법적 실체를 가진 그런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후자의 방향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못지않게 사회적 논란과 법률적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그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사회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올바른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예, 김상조 참고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주진행 네. 참고인도 예, 한 말씀하세요.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처음 발표를 봤을 때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치사한 짓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에 놀랐었는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광고비를 250억씩 쓰고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랬고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 국민 연금까지 동원하리라는 생각은 하부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날 오늘 하는 얘기도 최순실 씨에 관련된 그 의혹이 생기면서 다시 불거진 것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면 니들이 어쩔 거냐. 또 뭐 기업 가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기업 가치 관심 없습니다.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김상조 교수도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중 사장한테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거 소탐 되시리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했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부메랑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도 않은 데서 지금 일이 터진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 그 재벌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뭐 집행유예 병원 가고 하면 이제 날다가 요새는 조금 한두 명씩 이제 감옥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도 결국은 누군가는 감옥을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은 다시 반복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